날 곱게 길러서 정착론에다 보내려고 나를 곱게 길렀나.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는지 딸 자식 고생하는 줄 왜 몰라주나요. 우리 대 하겠어요. 잘하네요. 잘하지. 우리 회관에서 회관에 가 살고 항상 현지감들 같이 그렇게 살아. 같은 고향 분들인가? 예, 그러니까 팥, 예, 예. 팥나 그냥 친형제간들처럼 이거 맞아요. 함께 모여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허기진 마음을 달랬답니다. 조금만 더. 네. 아구리 순 타고 나오니까냐 주먹밥 하나씩 다 아이 어른이 하나씩 다 주더라. 그래서 나도 얻어 먹었네. 지금 아저씨들도 사흘만 굶어봐. 이거 뭐 사흘이 아니야. 두 개 아니라 세 개라도 막 안 줘서 험해지. 움직일 수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배 안에서 이 주먹밥을 먹으며 참 많이도 울었답니다. 오늘은 내친 김에 잔치 음식도 하나 하실 거라는데요. 삼계탕 같기도 하네요. 원밥. 고향에서는 소속밥이자 밀밥 그런 거 먹던데 이건 이제 누구 오거나 손님 중한 손님 오면 해주고 또 맹일 때 되면은 이걸 해가지고 쌀밥에서 이제 말아 먹는 거 보고 원반이라. 닭죽 같은 건가 싶기도 한데요. 어디 보자. 오메 오메 너무 맛있게 잘 익었네. 아, 익었습니다. 잘 삶아진 닭은 뼈와 살을 분리해 최대한 가늘게 찢는답니다. 그것도 너무나도 저 굵으네. 옛날에 그렇다면은 좀 잘게 찢어 형님. 이건 100명이도 못 갔네. 그전에 생각하면. 잘게 찢어야 양도 늘고 양념도 잘 밴다는군요. 닭 삶은 물에 살코기를 넣고 밥을 말아주죠. 어렸을 때 엄마가 다 해주던 생각이 나죠. 보고 싶고. 나를 배터까지 어보다 죽어서 가서 못 본 게 그게 더 억울하네.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간을 남매를 데리고 피어났어요. 와갖고 그렇게 엄마를 어들하게도 안 얻었어요. 우리들 불쌍해진다.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 나 24살 먹어서 시집 보내고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요. 우리 아버지. 가족 생각하면 아프지 않은 기억이 없습니다.